나 너네 집에서 파자만 받게 하고 싶어. 나도 너네 집에서 하고 싶은데. 우리 둘 다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래? 그래, 나도 오늘 파를 물어볼게. 엄마, 나 민지네 집에서 딱 하루만 자고 오면 안 돼? 왜 가면 안 돼? 친구 데리고 우리 집 와서 자. 엄마, 나 영화네 집에서 딱 하루만 자고 오면 안 돼? 절대 안 돼. 남의 집 패기치지 말고 차라리 영화 보고 우리 집 오라 그래. 결국 아무도 외박 못 해. 내가 지금 갑자기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떡할 거야? 1. 감동형. 어쩌기, 그래도 내 딸인데 예쁜 집에 넣어주고 애지 좀 키워야지. 2. 감동 파괴형. 뭐? 바퀴벌레? 빨리 같이 그거 변기 내려야지. 여보, 세스코 저 사람 하나 뭐였지? 3. 현실주의형. 얘야, 사람은 바퀴벌레가 될 수 없단다.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빨리 가서 자라. 4. 질문 세례형. 응? 왜 바퀴벌레로 변하는데? 얼마나 큰데? 날 수는 있나? 되게 엄마 태워주나? 그럼 못 믿고 사는데. 그건 알았지? 5. 태폭형. 지금도 집에서 바퀴벌레처럼 붙어 살고 있잖니? 별반 다를 것도 없어. 오래오래 살아라. 부모님께 바퀴벌레 질문하기 최종판 놀림형. 엄마, 내가 만약 바퀴벌레가 되면 어떡할 거야? 야, 쓰잘데기 없는 소리 말고 잠이나 자라. 바퀴벌레야, 자니? 버둥대지 말고 일어나 밥 먹어. 순수형. 엄마,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떡할 거야? 어머, 그럼 날개도 있어? 응, 엄마도 태워줄 수 있어? 태워줘? 우리 같이 날아서 야경 보자. 계산형. 아빠, 내가 만약 바퀴벌레가 되면 어떡할 거야? 야, 그럼 이 집에 네가 한 마리 모이면 실제로는 800마리가 더 숨어있다는 얘기니까 아르바이트 보내야지. 한 마리당 20만원만 벌어와도 1억 2천! 말을 말자. 절망형. 아빠, 내가 만약 바퀴벌레가 되면 어떡할 거야? 지금도 모습만 인간이지. 바퀴벌레 소굴과 다름없는 방에 살고 있는 너를 사랑하는데 지금과 똑같이 사랑하지. 아빠, 하트만 붙인다고 예쁜 말이 아니거든요? 극단형. 엄마, 내가 갑자기 바퀴벌레가 되면 어떡할 겨?